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를 준비하셨습니까? 예, 저 오늘도 그 공매도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요. 네.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그 사실 이제 어제 이제 그 오전에 민당정 협의회가 저 열렸습니다. 사실 이게 이거 조만간 뭐가 이제 발표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네. 어제 이렇게 뭐 사실 뭐 금융이나 금감원 출입 기자들한테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제 이제 오전에 전격적으로 그 국민의힘 당 중심으로 해서 브리핑도 하고요. 거기에 이제 금융이랑 금감원의 보고 내용이 이제 반영이 돼서 그 공매도 관련된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크게 이제 두 축으로 보면은 하나는 이제 그 제도 개선과 관련된 큰 방향이 나와서요. 거의 윤곽이 거의 다 나왔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그 조사와 대응 방향에 대해서 그 금감원이 그 조사하는 그런 부분의 두 갈래에 대해서 나와가지고요. 그걸 또 정리해 봤고요. 사실 또 오늘 또 끝부분에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나 이번 주 초에 사실 좀 이슈가 되다가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이슈는 좀 사그라들었는데 대주주 그 주식 양도세 부분도 국민의힘 측에서 그 여당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제기하다가 이제 야당에서는 좀 그 난색을 포함해서 지금 사그라드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그 연말에 가면 또 매도 물량이 또 나오는 거하고 또 관련이 돼 있고요. 내년에 또 시행 내년에 2005년 25년에 시행되니까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이제 논의가 들어갈 이제 금융 투자 소득세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끝부분에 잠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공매도 제도 개선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뭐 어떻게 좀 이야기가 진행됐습니까? 예, 그 크게 보면은요. 어제 이제 발표된 이제 제도 개선안은 크게 이제 네 가지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우선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그중에서 우선 첫 번째로 나온 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해소한다. 그런 측면에서 나온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그동안 이제 가장 많이 얘기됐던 게 그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관련돼서는 공매도 이제 상환 기간하고 그리고 이제 담보 비율이 이제 달라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할지가 좀 그 관심사였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게 기관과 이제 개인 간의 그 차이가 있었던 게 이제 그 통일됐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이제 그 사실 이제 그 금융위 쪽에서는 어제 한 10여 쪽에 달하는 이제 그 제도 개선한 그 페이퍼를 그 배포를 하면서 그 내용에 이제 그동안에 공매도 제도 개선을 한 쭉 경과도 이제 포함을 시켰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 투자자의 이제 그 공매도 담보 비율을 이제 140에서 120%로 이제 좀 그 낮추고 상환 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이제 늘렸는데 이제 작년에 이렇게 했음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그 기관이나 외국인 간에와 그 개인 투자자 간의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게 개인은 이제 담보 비율을 보면 통상 이제 120%인데 기관과 외국인은 뭐 105%에서 120%이기 때문에 105%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개인은 물론 이제 연장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제 90일 이제 대주 기간이 이제 제한이 이제 돼 있었는데 기관은 이제 공매도 이제 대차 기간에 이제 제한이 이제 없이 그동안에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 두 부분이 그 통일이 돼가지고 제도 개선안을 보면 우선 이제 기관과 그 개인의 이제 대차 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의 어떤 그 상환 기간의 어떤 그 대차 거래가 대주 서비스와 똑같이 이제 90일로 이제 됐고요. 물론 이제 연장은 가능한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통일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인에 대한 그 대주 서비스는 그 중도 상환 요구가 없기 때문에 기관의 어떤 그 대차 서비스보다는 좀 유리한 측면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 부분이 왜 연장을 또 했느냐 그런 말도 나오긴 했지만 그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에게는 그런 상환, 중도 상환 요구가 없기 때문에 어제 이제 발표할 때도 여당 측에서 개인에게 그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좀 이제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나오고요. 개인의 어떤 그 또 그 대주 담보 비율 같은 경우에는 120%인데 똑같이 105%로 그 낮추기로 해가지고요. 또 통일된 부분이 있어서 그 어제 이제 나온 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했다. 그렇게 좀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좀 평평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모니터링 되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뭐 시스템 도입이 된 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로 나온 게 이게 사실 이제 그 무차입 그 공매도 이제 불법 공매도를 그 사전에 이제 방지하는 이제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게 그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 그 내용도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갔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라는 게 알고 보면 이게 전산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정은 그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전산 시스템을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이 공매도 관련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또 했고요. 기관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매도 그 가능한 잔고를 전산 관리하도록 좀 그렇게 했고 현물 보유분 그 대차 차입분 그리고 기타 매도 가능 권리 등을 좀 입력하도록 그렇게 좀 규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증권사 쪽에서는 이런 걸 하도록 증권사에도 이제 의무화했는데요. 사실 이제 소규모 이제 그 거래하는 데를 빼놓고 보면 외국계 그 21곳 그리고 국내는 그 78곳 이러니까요. 거의 뭐 웬만한 주요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다 이제 그 의무적으로 이 전산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 아울러 이제 공매도 관련된 이제 내부 통제 이제 기능도 이제 마련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공매도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그 대차 체결일 시 잔고 정보 등에 대한 그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이제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 영업일 대차 잔고 및 무차입 공매도 주문 발생 여부를 이제 그 점검하는 그 내부 통제의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 증권사들은 이제 내부 그 공매도 전사 시스템 구축을 그 확인한 경우 그리고 또 이런 그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만든 경우 그렇게 그에만 이제 공매도 주문이나 이런 그 시스템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의무적으로 하기로 했고요. 또 특히 이제 주목되는 거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그렇죠. 차단 시스템을 해달라. 그걸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러 이제 불법 공매도 실시간으로 그걸 잡아내고 사전에 그걸 뭐 차단해내고 그런 거를 해달라 해야 된다 이런 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3년 전에 이제 그 정부에서도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사실 이제 시스템 구축 어려움도 있었고 또 뭐 예산난도 있었고 뭐 해서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도입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제 이제 포함된 게 뭐냐면 당정은 3년 전에 국회 논의 당시에 저 어렵다고 결론이 난 이 그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도 다시 이제 구축 가능성을 논의해 보기로 했다 해가지고요. 그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일단 제도가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정보가 이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시 시스템도 약간 바뀌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까요? 예, 그 부분도 이제 공시 이제 강화를 공매도 관련된 공시 강화를 좀 해야 된다 하는 내용도 그 요 네 가지 방안 중에 그 하나로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뭐 공시 강화라는 거는 뭐 대상이나 이 공시되는 대상이나 이제 범위가 결국 이제 늘어나는 그런 것을 뜻하는데요. 이제 이 방안의 경우에는 그 올해
이제 그 한국거래소에 관련된 이제 정보 데이터 시스템을 개편을 해서 당장 이제 도입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논의가 됐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 공매도 현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보다 투명하게 근데 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이제 합의가 된 그 요번에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그 지금도 이제 한국거래소에서는 이제 통계를 이제 제공하고 있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제 공매도가 이제 기승을 부리는 거에 비해서는 이게 제대로 된 이제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않다. 그러니까 이제 미흡한 게 많다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하기로 했냐면 현재는 이제 공매도 잔고가 이제 발행량 기준으로 보면은 0.5% 이상인 이제 그 투자자가 공시 대상인데요. 앞으로는 0.01% 또는 이제 10억 원 이상이면 이제 공시하도록 해가지고요. 범위를 좀 넓혔고요. 기존에는 또 이렇게 그 공시 이제 항목이나 내역을 보면 기관으로 해서 좀 뭉뚱그려가지고 이제 그 통칭을 했다면 앞으로는 뭐 일반, 뭐 아니면 시장 조성자, 뭐 ETF 유동성 공급자, 뭐 기타 뭐 그 유동성 공급자, 그러니까 LP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분류를 해서 나누기로 해서 이거 좀 구체적으로 이제 그 통계도 유형별 통계까지 공개하기로 했는데 요거 연내에 이제 구축하기로 해서요.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한국 거래소의 그 정보 데이터 시스템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시 기준도 이전보다는 강화되는 것 같고 또 적발이 되는 것과 처벌 수준도 중요해 보이는데 요 부분은 좀 개선이 된 게 있나요? 예, 요 내용도요. 그 네 번째 내용으로 해서 그 포함이 됐는데요. 요 내용을 보면 이제 사실 이제 잘 많이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공매도에 이제 솜방망이 처벌과 관련돼서 그 얘기가 좀 많이 그 나왔었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좀 불법 공매도의 솜방망이가 심각했나라는 이제 거기에 이제 저도 깜짝 놀란 게 이데일리에서 그동안에 한 10년치 그러니까 2013년서부터 2023년까지 10년치 이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내역을 한번 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불법 공매도 이제 그 타깃이 된 그 종목만 이제 1212개, 그러니까 1000개가 이제 넘는 그 정도가 됐고요. 또 거래 주식만 보면은 그 한 1억 5천만 주 이상이 됐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10년치인데요. 그 제재가 또 어떻게 됐냐 보면은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물어보니까 이제 그 이게 사실 이제 금융위 산하의 이제 증선위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그 공매도 불법 공매도가 이제 착오나 실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은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렇게 1000개 이상의 이제 타겟이 되고 1억 주 이상의 이제 그런 1억 5천만 주 이상의 이제 불법 공매도가 이루어졌는데 형사 처벌이 10년간 한 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솜방망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좀 사실 이제 그동안에는 과태료만 이제 작년까지는 매겨서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는 뭐 몇십만 원 단위에서 내는 거고도 있었고 심지어는 안건이 상정이 됐는데 그 제재 없이 그냥 넘어간 경우도 지난 10년치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부터 이제 과징금을 매겨서 이제 부과가 되고 있지만 그것도 여준에 이제 올해 기준도 보면은 주로 이제 그 뭐 2차 전지주나 반도체 쪽에 불법 공매도가 많이 적발이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체 이제 그 과징금 수준을 보면은요, 공매도 이제 주문 금액이 이제 453억 원인데, 이제 과징금은 이제 94억 원이니까 한 20% 수준만 과징금을 이미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니까, 불법 공매도의 수준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법이 너무 좀 제재 수준이 무른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금감원이 이제 그 어제 그 민당정 협의회에 보고한 이제 개선 대책을 보면 그 현재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이제 조사 적발 그 내용은 글로벌 IB 대상으로 해서 불법 공매도 관련된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 어제 이제 이복헌 금감원장이 또 얘기를 한 게 한 세네 곳 정도는 좀 그 글로벌 IB에 대한 어떤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좀 사건화된 형식으로 해서 좀 또 이제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있다 해가지고요. 그런 걸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 이제 공매도 금감원의 전담반을 편성을 해서 좀 더 이제 적발을 그 강화를 하겠다. 그 내용도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처벌 수준도 이제 그 강화하기로 했고요. 그 제재 수단도 이제 좀 다양하게 해서 그 당정은 이제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해서 뭐 한 최장 10년간의 주식 거래를 그 제한하든가 아니면 금융사 쪽에 임원 선임을 제한하든가 하는 여러 이제 제재 수단도 이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사실상 언제부터 이제 적용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전체적인 일정은 어떤가요? 네, 일정을 말씀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저께 이제 15일 날 그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 이제 그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때 이제 그 전체 회의 의결 강을과 이제 공매도 이제 제도 개선에 대한 이제 법안 절차 스케줄이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게 우선은 이제 5만 명 넘게 참여한 이제 국회 공매도 그 청원이 있잖아요. 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무위 법안 심사 그 제1 소위에서 이제 다루기로 하고 그 국회 그 청원과 함께 기존에 있는 그 계류된 이제 그 관련된 법안 그걸 법안 그 병합 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법안 소위의 날짜가 그 21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 그 법안 소위에서 구체적인 그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얘기를 또 한 게 그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사실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국회가 많이 상임위가 열리지도 않고 인원수가 또 부족하고 또 그렇긴 한데 요 그 정무위에서 논의되는 이제 공매도 등의 사안은 사실 이제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전체회의나 소위를 꾸준히 열어서 속도감 있게 토의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음 달까지도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어제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제도 개선 내용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 하위 법령까지 이제 전부 다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 후에 이제 아마 그 안에 그러니까 내년 아마 한 2분기 그때쯤에 아마 이제 이게 완료가 되고 법안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는 그럴 것 같고요. 이제 그거 외에 나머지 이제 그 제재나 이제 적발하는 거는 이제 빠르면 그 금감원에서 하는 거는 12월 그리고 11월에도 이제 꾸준히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 관련된 공시 강화 관련된 부분도 그 12월 연내 안에 곧 나올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한 제도들이 그 의대로 잘 시행이 되면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뭐 범죄라든지 안 좋은 일들은 그 틈을 파고들면서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그 요게 이제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이제 그 전문가 분들 말씀도 들었고요. 그런데 네. 그 사실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자문단의 이제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제 그 안동현 서울대 그 경제학부 교수님께 이제 자문을 구했는데요. 딱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악마는 이제 디테일에 있다. 라는 이제 그 말씀을 하셔서 결국은 이제 구체적인 강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여러 이제 살펴볼 게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제 법안 논의를 할 때 이게 구체적으로 그 뭐 제재안의 그 수준을 봐도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제재 수준을 높일지 그 부분도 여야 이제 법안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안에 대한 부분도 좀 논의를 할 때 그 논의를 해야 될 거고 그럼 제재 수준을 이만큼 강화를 그 할 때 사실 이게 시장하고도 영향이 돼 있고 특히 이제 외국인 이제 투자 트렌드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실제 이제 외국인의 어떤 증시 흐름이나 거기에도 어떤 파장이 있을지도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전산 시스템도 그 IT 쪽으로 논의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게 구축이 가능한지 말지 그런 거를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실행력이나 그런 실제적인 그런 내용이 구현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도 조금 전체적인 방향은 나왔지만 실제 최종안은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내용은 계속 좀
진행 과정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매도 개선도 사실 시장에서는 큰 관심사이긴 하지만요.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에 대해 요 이슈가 사실 기대감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그 사실 이게 이번 주 초까지는 사실 지난주에는 엄청 많이 이슈가 됐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좀 조금 전에도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도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이제 자금 이탈 여부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물었고 뭐 증시 여파도 물었잖아요. 근데 요 그 주식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연말에 가면 이제 매도 물량이 이제 그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증시에 또 영향이 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국민의힘에서 지난주에 이제 거론이 됐고 이게 좀 매도 폭탄으로 이제 그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연말 증시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침체가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쭉 불거졌다가 이번 주에 이제 연준에서 좀 그 지난주나 이렇게 보면 연준에서 좀 금리 인하 그를 좀 언젠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증권가 전망도 나오고 또 이번 주에는 또 그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가 좀 둔화세를 보이면서 증시가 좀 살아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양도세는 좀 증시가 침체될 때 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좀 그런 이슈가 지난주나 이렇게 불거졌다가 이번 주 이제 한 중반 이후로 이제 증시가 살아나면서 조금 사그라들었고 민주당에서도 이게 좀 그 난색을 좀 표했거든요. 이게 부자 감사 아니냐 뭐 그런 얘기 또 세금 또 지금 현재 한 50조 이상이 좀 세금 펑크가 지금 나는 상황이라서 좀 가라앉아 있는 상황인데 사실 좀 연말로 가선 또 증시가 다시 또 침체가 될 수 있고 또 매도 물량 우려가 나오면 그 주식 양도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금투세 부분도 그거는 주식으로 벌어들인 게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세금을 매기는 그런 것들이 이제 2025년에 도입이 되기 때문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를 낮출 경우에는 그러면 다시 이런 것도 그 금투세도 완화되어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증권거래세는 왜 매기냐 그런 것부터 계속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이슈도 다시 좀 살아나게 되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